저도 용도산 산행을 마치고 연륙교로 하산했는데요. 주말을 맞이하여 수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더니 지금 지중해라는 예쁜 건물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이강의 달이란 애칭을 가진 저도 연륙교가 있지요. 1987년 처음 갔을 때였을 때 영화 속의 과이광의 다리와 모습이 비슷하여 과이광의 다리라고 부르는데요.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진 철제 구조의 다리인데 이 다리를 건너려면 더신을 신어야 한답니다. 다리 중간에 길이 80m, 폭 1.2m의 유리 바닥이 있기 때문이죠. 다리 위에서 바다 전경을 바라보니 평화롭기 그지없네요. 푸르디 푸른 남해 바다 위에 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물 보라를 일으키는 쾌속정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 다리가 날과 철거를 검토하다가 보행자 전용 다리로 보존하였는데 2017년에 스카이워크 형태로 재차 개발했답니다. 유리 바닥을 통하여 바닷물을 내려다 볼수 있는데, 단 비가 오는 날에는 안전을 위해 통행 금지라고 합니다. 바닷가에는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군요. 하지만 이보다 더한 것도 경험을 많이 겪은 터라, 저도 연륙교 유리판 정도는 무덤덤하게 느껴집니다. 저더라고 대지를 횡성화한 조형물이 많군요. 그리고 1년 넘게 전해주는 늦은 우체통도 있습니다. 전망이 좋은 엘과 커피숍으로 갑니다. 건물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조각품이 많은 곳이지요. 조금 전 올랐던 용도산이 우뚝 솟아 있고 다리 건너 지중해라는 유럽식 건물이 눈에 띕니다. 바다와 산과 건물이 잘 어울려 멋진 풍경을 그려내는군요. 검푸른 남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도 운치를 대해줍니다. 저도는 마산 합구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옛 마산시의 구경으로 선정된 이유를 금방 알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여유를 부리고 싶지만 단독 산행인지라 분위기가 어색할까봐 참았습니다. 과이광의 다리라는 커다란 간판이 보이는군요. 영화 속의 과이광의 다리와 과연 얼마나 닮았을까요? 새로 건설된 하얀 아치형의 커다란 다리 위를 걸으며 아름다운 남해 해안 풍경에 푹 빠져봅니다. 창원시의 시조인 괭이 갈매기를 횡성화해 창원시로 선정하며 광 케이블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는 시간별, 계절별로 여러 가지 색의 경관을 연출된다고 합니다. 빨간색의 과이광의 다리가 주변 풍경과 잘 어울려 유럽의 휴양지를 한 부분 떼어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창원 남쪽 끝자락에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다리이죠. 노을이 질무렵 이곳에서 바라본다면 정말 황홀경에 빠질 겁니다. 시간이 나면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저도 연륙교를 다녀보시길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건샘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